셰프가 딱 가면 좋을 때야. 나. 제가 좋은데, 제가 좋아한다고요? 메뉴가 딱 맞는 데라니까. 아, 그래요? 어. 와, 가격 봐라. 짜장면, 3,000원. 요즘 3,000원짜리 짜장면 있구나. 우동. 에? 에? 요즘 짜장면이 3,000원이 어딨어? 난데. 아, 아, 이런 데가 있어요? 아, 남기면 벌금이고 싸가지 그래, 이런 거 있어야 돼. 3,000원대? 와, 오, 맛있겠다. 와, 메뉴가 근데 진짜 많다. 이거를 다 아, 몇 가지야. 근데 한 4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식사가 만 원 넘는 게 없네. 와, 말도 안 된다, 이거. 국물만데 8개 3,000원이래요. 그러니까 8개야. 와, 싸다. 와, 통닭 한 마리 5,000원. 한 마리 5,000원. 와, 진짜 싸다. 여기는 왜 이렇게 팔지? 너무 싼데? 너무 싸고 재료들이 별로 안 맞나? 그러니까 소스와 면만 맞나? 아, 그럴 수 있지. 아니, 저거 3,000원대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저렇게 해서 유지하는지. 짜장면 한 개, 우동 한 개, 국만두 하나, 탕수육이 1인분에 4,000원이니까 두 개를 시키고 짬뽕 한 개, 통닭 하나, 볶음밥 하나 어때? 우와, 다 많이 시키네. 아니, 일단은 시켜놓고 3만 원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딱 보고. 아, 네, 좋아요. 3만 원이나 지금 시킨 게? 에? 사장님. 여기요. 사장님. 여기요. 아, 셀프인가 보다. 모든 음식이 셀프 선불이에요. 인건비, 인건비. 그럼 선불도 가서 하는 건가? 저 시켜 올게요. 아, 저 또 가서 시켜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저희요, 짜장면 한 개, 우동 하나, 군만두 하나, 1인분짜리 탕수육. 굉장히 고수의 느낌이 나신다. 이 머리에 꽂은 이 젓가락 비녀가. 그리고 통닭 한 개. 그리고 볶음밥 하나. 해주시면 제가 불러요. 아, 네. 그럼 가지러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와, 34,000원에 짜장면, 우동, 짬뽕, 탕수육, 볶음밥. 제일 궁금한 게 일단 통닭이에요. 통닭 한 마리 5,000원. 어, 말도 안 돼. 요즘 치킨 배달 2만 원이 넘는데. 배달비가 5,000원이야, 요즘에?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배달비 5,000원이에요. 중식을 하니까 알 거 아니야. 짜장면 3,000원에 파는 게 가능해? 가능은 하죠. 3,000원 가능은 하죠. 가능은 그 대신 이제 원재료의 맛은 못 느끼죠. 약간 흔히 말하는 물짜장 느낌? 약간 건더기 좀 적게 하고 면도 어차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뽑았으실까요? 근데 뽑는 게 더 싸긴 하잖아. 그렇죠. 인건비 근데 또 인건비 생각하면 또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 여기 식사시키신 분 오세요. 서빙, 셀프, 서빙. 아, 다 셀프. 네, 인건비를 줄여야지. 저 가게에 나오는 거죠. 와, 양도 많아. 네. 와. 네. 아니, 푸짐한데요? 오, 이렇게 많아요? 네. 와. 이게 3만 원대라고요? 아, 이거 둘이 먹어요? 혼자 먹을걸요? 이영식 씨요? 이영식 씨가 혼자 먹어요. 아니, 진짜 양 많은데? 와. 와, 여기랑. 와, 맛있겠다. 와, 대박. 닭도 큰 닭이다. 와, 저거 한 5명 먹어도 되는데? 응. 그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또 저렇게 빨리 얼마? 하신다고? 와, 실제로 보니까 더 믿기지가 않은데요? 엄청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막 일단 드셔보시죠. 어, 맛을 보자. 아우. 와, 장난 아니다. 3만 원 조금 넣으면 이게 된다고? 나 이거 완전 줄 알았는데 달리에 튀기셨네. 맞아? 탕수육을. 맞네, 완전 아니다. 그러니까요, 다 튀기셨어. 뭐? ASMR. 바삭한. 튀김옷이 그렇게 안 두껍잖아. 고기가 많어. 그래, 나 두꺼운 거 안 좋아해. 좋아. 얇은 건 좋아해. 자자, 한번. 이 면은? 뽑으신 것 같아. 그치? 응. 그러니까 뽑아야 이게 가능하다니까. 와, 근데 짜장면이 괜찮아 보이는데? 양도 되게 많다. 아니, 그 비주얼이 좋아요. 적은 양은 아니야. 고기 들어있는데요? 돼지고기가 들어있는데 3,000원이야? 야채도 크고. 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보통 이런 저렴한 거는 다진 민체를 쓴대, 고기. 다진 고기. 우와. 와, 이거 어떻게 수익을 내지? 남는 게 없겠는데, 진짜. 재료비도 안 아끼셨더라고요. 와, 이걸로 3,000원이면 맛도 있고 재료도 많고 어떻게 장사하시는 거지? 근데 그런 거 그리고요.
아니 잠깐 이 형은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관심이 없네. 정준하야 정준하. 신경을 먹는 것보다 더 먹는 것 같아. 입에 뭐 넣는 순간 뇌가 오프가 되나 봐. 이거 지금 시장 조사하러 간 거 맞죠? 맞아요 시장 조사하러. 저도 저 전현무랑 시장 조사하게 해주세요 둘이. 새끼 먹게. 전현무요? 새끼 먹게. 진짜 잘 먹어. 이거 봐. 아니, 너가 할 수 있는데. 면이 끊기질 않니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데 저 짜장면. 와 근데 이제 우동 갈까?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맛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저건 푸드파이터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맛이 어떻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아니요. 맛은 어땠어요? 네. 어 맛도 좋았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디테일하게. 약간 즉석 짜장 기계 짜장 그 맛이에요? 아 그런 느낌. 옛날 짜장 느낌이죠. 옛날 짜장. 우동 간 다음에 짬뽕으로 갑시다. 네. 면은 이제 같은 면인 것 같아요. 네. 우동 짜장은. 맛!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맛을 얘기를 해달라고! 국물 육수랑 어떤지 좀 알려줘야죠. 우동 전문가 아닙니까? 좀 알려줘야 돼. 아니 뭐 맛을 얘기해줘야지. 아니 어땠어요? 깔끔한 맛이었고. 육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육수의 베이스가 뭐 멸치라든지 뭐 다랑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 명수 형이 더 잘하네. 고기 육수 이런 걸 얘기해야지. 깔끔했어요 그러면 좀 전문가로서. 우리 시장에서 파는 그 우동? 다랑어 그런 느낌. 멸치 김가루 들어간 그. 맞아요. 김가루 들어간 거. 우리가 맛을 추측을 하고 있으니 말이 되냐고 이제. 말을 해줘야지. 지금 관리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끝났습니다. 와. 짬뽕. 나 짬뽕은 진짜 이거. 와. 와. 오징어라.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 토마토 들어가고. 양파. 야 재료를 아니, 진짜 안 아껴요. 아끼려고 캔 많이 쓰거든요. 캔 야채. 아, 캔 야채도 있어? 네, 많이 쓰거든요. 중식은 캔으로 된 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실제로. 아, 그래? 캔 야채가 뭐예요? 캔 야채가 아, 뭐예요? 캔 야채라는 게 그냥 네. 표고버섯, 죽순, 네. 뭐 초고버섯, 영콘 이런 캔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인데 보통 그걸 많이 쓰는 이유가 만약에 급하게 요리를 하다가 아. 모자르면 바로바로 쓸 수 있잖아요. 공산품이다 보니까. 그럼 보관도 좀 오래 할 수 있고. 그렇죠. 더 후레쉬야. 이 짬뽕이 약간 고춧가루 짬뽕. 아, 고춧가루 짬뽕 뭔지 알겠다. 약간 칼칼한 거. 야, 맛 표현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잠깐. 아, 저 사람은 왜 치는 거예요? 예? 그냥 짬뽕. 칼칼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짬뽕. 이게 싸다가 무시할 게 아니라 일단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놀라긴 하네요. 어, 맵다. 어. 닭 한번 먹어볼까? 아 근데 이거 네. 진짜 먹어보고 싶다 이거. 바삭한 맛 맞아. 바삭하다. 이 정도 살 그렇게 는다. 저 봐, 진짜. 와. 이 살이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잘 먹어? 아 다섯 마리 하면. 치킨 한 마리 값이잖아. 볶음밥 한번 갈까? 갈까 말고 아니 마피오나 아니 마피오니 아니 저 기존 우리 그 옛날 사이즈랑 같아요? 살짝 작긴 한데 네. 옛날 동당 아 우리 그 여기 돌아가는 네. 그냥 기름에 튀긴 거 아. 제일 맛있지 뭐 볶음밥에 와 계란 후라이 안 올려주는데 많거든. 아 계란 후라이 아 이게 딱 터트려줘야 되는 또 자. 또 그냥 백미가 아니네요. 햄도 들어있어. 흥미를 섞으셨어도 흥미랑 백미랑 섞어서 아 흥미하고 소스 요즘 소스 따로 하면 또 추가로 돈 받거든요. 아 그래? 사장님이 여기 약간 그 자선 사업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닐까? 와 와 이거 볶음밥도 맛있어. 네 볶음밥 잘하네. 아 근데 진짜 배부르긴 하다 이거 비법을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진짜 비결 들어봐야겠다. 약간 궁금하다. 월세나 이제 그런 걸 알아봐야 되겠네. 사장님. 네, 좀 와. 여쭤볼 게 있어서. 고수의 향. 잘먹었습니 예, 아. 스타 셰프 여기 홍대에 예. 중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짜장하고 짬뽕을 안 팔아요. 왜 그러실까?
배가 고양이. 왜 그러지? 좀 혼내주세요. 아니, 중국이라고 해서 짜장 짬뽕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가면은 중국 식당인데 그 짜장 짬뽕 안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똑같은 얘기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한국이니까.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짜장을 먹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되죠. 아. 여기 오면 되죠. 아. 저런 센스도 생겼어? 웬일이야. 6시 내 고향 가겠네, 가겠어. 봤는데 네. 요즘 경기도 되게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상승했는데 이렇게 3천 원의 짜장면과 정말 만 원이 넘지 않는 이런 메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게 진짜 궁금해. 30년 전에도 1,500원, 2,500원 받았는데 와. 배달을 이제 한참 했어요. 배달을 한 10명 데리고 가는데 사고가 자주 나는 거예요. 아. 교통사고가 매일 한 건씩 난다 싶어요. 아. 그렇죠. 이거 안 되겠구나. 어떤 방법이 없는가 생각한 것이 이제 그냥 짜장을 싸게 파는 방법. 그러니까 배달을 안 해도 이렇게 홀로 이제 그렇죠. 손님들이 식당으로 오시게끔 아~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낮추신 네. 거구나. 그래서 가격을 내린 게 1,000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1,000원이요? 네. 몇 년도예요? 1,000원 시작한 지가 한 30년 전이니까. 와, 30년 전이면 고3 때다. 아, 이승기 시절. 고3 때 짜장면이 한 3,000원 했던 것 같은데. 2,500원 했습니다. 그렇죠. 와. 그래서 지금 오른 게 3,000원까지 오른 겁니다. 30년 동안 2,000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아, 많이 안 오른 거야, 그럼. 물가 대비, 그죠? 그러면 여기 그래도 꽤 평수가 되잖아요. 여기 10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100평이요? 그러면 여기 또 그 버스 다니고 완전히 동대문 있고 여기 동무역 공원 있고 네. 위치가 되게 좋은 그렇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임대료가 어느 정도 1,140. 임대료요? 1,140. 짜장면은 1,140만 원 몇 그릇 팔아야 돼? 와, 상상 못해. 지금 여기가 1,100원이 넘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근데 100평이잖아, 100평. 그래도. 수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요새는 장사를 할 때 여기 뭐 자영업자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월세를 매출의 5%를 잡는 게 좋아요. 5%. 그러니까 2억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요? 예. 3,000원짜리 짜장면. 그러니까,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면 남진 않아요. 들어볼게요. 전문가시네요, 혹시. 혹시 이 건물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아, 이거 아닙니다. 배륙시장이 낮에 씁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주말에는 손님이 어느 정도 와요? 토요일, 일요일은 한 하루에 한 1,000명 이상. 1,000명이요?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쫙. 그럼 하루에 짜장면 짬뽕 몇 그릇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짜장은 한 평일날은 한 300개 정도. 짬뽕은 한 150개. 우동이 한 200개. 주말은 이제 천 단위가 넘어가겠죠. 그 짜장, 짬뽕, 우동만 해서? 네, 그렇죠. 이 월 매출 여쭤봐도 될까요? 평균 하루에 한 200 판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에 이 메뉴로 200만 원을 보신다고? 네, 평균. 저기 앉아가지고 요리 먹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시장 가서 막 구경하고 뭐 물건 사야 되니까 한 끼 때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고 회전이 되니까 저런 가게에 나오는 거라고. 아니 근데 너 여기가 너무 싸니까 어른들이 여기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저 멀리서도 많이 오신대요. 전철 요즘 어르신들 공짜잖아요. 남는 게 있어요? 절반은 남죠. 에? 절반은 남죠. 이제 인건비는 마늘하고 나하고 종업원이라고 하나 있으니까 인건비 네. 줄였고 한 사람 나가면 되고 인건비 한 사람. 그럼 식자재는 내가 직접 이제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시장을 봐와요. 아~ 직접 장을 다 보시는 거? 예. 싸게 사오시고. 그럼 인건비를 줄이시고 식자재비를 줄이셔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지 못 하죠. 그럼 영업시간 어떻게 돼요? 영업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준비하는 시간 그렇게 2시간. 이제 오후 시간에 내일 팔 걸 오늘 오후 시간에 다 준비를 해요. 그 피크 타임 지나면 조금 그렇죠. 이제 한가해지니까 그때 준비해놓고. 요즘 뭐 휴무는 없어요? 네, 1년에 두 번. 이제 구정하고 추석하고. 아,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안 쉬고 하는 거. 맞아요. 또 손님들이 오시면 문 닫혀 있으면 또 걱정하시고 그렇죠 이제 단골 손님들이 네, 많으시니까 워낙 오래도 됐지만은 손님들하고 약속이란 것이 그래서 여 집은 언제나 열려 있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멋있다. 근데 좀 비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싼 가격에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은데. 네.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라는 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인데 여기 보면서 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저런 걸 배워왔네 또. 아 이거 지금 뭐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닌데. 예. 아 대단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합니다. 진짜. 아, 대단하시다 진짜. 어렵다.